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이제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앞에 놓고 오늘 이렇게 한빛 선교 방송 한빛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빛 교회 목사님 주님께서 지켜 주시고 또 사모님 건강도 지켜 주시고 그 가정도 지켜 주시고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목사님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즐거운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추운 날씨에 우리 육해공군 해병대 60만 명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시고 또 15만 경찰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생길 하나님께서 여겨주셔서 지금 영하 20도가 넘는 이 시기에 그들이 굶주리지 않고 하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사회로 영광 올려드리는 배맹이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면서도 사람들이 즐거움이 없어요. 전철을 타봐도 다 핸드폰만 받고 있고 100명이 전철을 타고 가는 칸을 봐도 웃는 사람 하나가 없고 6.25 때보다 500배나 잘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모르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우리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이고 마음에 사탄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 좋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그 잠깐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추운 지금 말하자면은 교도소에 가서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2023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건강 주신 것 감사. 그런 또 어려운 처지에 처하지 않은 것 감사. 건강을 주신 것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해. 범사에 감사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웃음을 잃고 삽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600번을 웃는데 우리 성인들은 하루에 4번도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 웃어야 병도 치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웃음으로 또 치유해 주십니다. 말기암 환자들도 웃음으로 질병을 치유받습니다 여러분. 이 약으로 안 될 때는 웃음밖에 없어요. 감사와 웃음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응? 우리가 한 100가지 열살 암센터도 있지만 우리가 대강 한 100가지 암이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암이 뭐예요? 암이, 암이라는 것은 응? 몇 산자 바탕에 입구자 세 개에다가 또 이렇게 병질환 변에 입구자 세 개에 몇 산자야. 그것이 뭐냐 말이냐면은 지금 보험이라도 잘 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러라도 치료를 받지만 보험이 안 들어 있는 어려운 사람들은 암이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뜻이 뭐 한문으로 보면 뭐냐면은 암 환자인데 입구자 세 개라는 것은 뭐냐? 세 사람이 평생 묵고 살 것을 가지고 죽고 산으로 가본다 해서 그 암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우리가 가정에 암이 없어도 감사, 암이 있어도 치유해 주시니까 또 감사.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가정이 신경을 써가지고 일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뭐 병이 왔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감사하고 또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이렇게 해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감사 안 하는 감사 암에 안 걸렸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안 걸려버리면 보통 아무리 해도 치료를 하면은 1억 이상을 까먹고 가버리는데 그때만 이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안 걸렸을 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즐거움, 웃음, 기쁨이 성경에 544번이 나와요. 어? 분노는 246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웃고 살아야 돼. 어? 월요일 날은 원래 웃고, 화요일 날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 날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 날은 목숨 걸고 웃고, 금요일 날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날은 토실토실 웃고, 또 일요일 날, 주일 날은 일어나자마자 웃고, 이렇게 웃어야 돼, 여러분. 웃을 일이 없다 해서 누가 얼마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목사님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고 웃을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웃을 일이 있어서 웃습니까, 여러분? 웃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겨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많이 웃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즐거움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재벌회장, 우리나라 재벌회장도 갖지 않고 있는 예수님을 마음에 갖고 있고 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준다는데 뭐가 근심이 있어서 웃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없어 얼마나 마음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없는 거, 그리고 예수 믿는 거, 주님의 성탄을 앞두고 예수님 만난 거, 예수님 믿는 것, 이런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한번 여러분 봐보십시오. 어떤 불교,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한기총 회장 이런 사람, 이런 목사님 같은 불교에서 그 유명하다는 사람도 결국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끊어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이, 그리고 끊어보려고 하면 쉽게 말하자면 우리 목사님이 뭐 예를 들어서 한기총 회장을 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럴 일 없지만 그분이 생명을 끊는다 하면 아 죽은 집에서 끊지, 아니 죽은 교회에서 끊던지 해야지, 나무 교회에 가서 불질러 놓고 거기서 죽어버리면 되겠냐고. 여러분, 무엇을 배울 것이 있어요? 나무 뭐 이렇게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만한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 여러분. 조계종 총무원장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위치입니까, 여러분. 불교계에서는 그런 사람도 마음의 즐거움이 없으니까 자기 절에서도 안 죽고 다른 절에 가서 죽어버잖아요. 그러신데 우리는 예수님이 피 한 방울 안 당겨놓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손목과 발에 창으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가면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 지금 여러분 세상에 아이들이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0.7%여가지고 앞으로 30년 가면은 대한민국 인구가 천만 명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와버리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이 출산을 장려를 시키고 그러고 있는 이 판국에 그래도 지금 애들을 안 낳고 이렇게 있는 세상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 교황이라는 사람은 동성애자들을 축복한다고 하고 그렇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동성애자들이 몇 명이 천주교에 더 가서 거기가 부흥이 될랑가는 모르지만은 거기서 내가 볼 때는 빠져나올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 나는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생각이죠. 어떻게 동성애자를 축복합니까? 하나님이 제작했는데 그래도 좋다고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듣고 말 한 자리도 못 하고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런 사람들은 천주교는 거기는 교황이 주인인가 봐. 말 한 자리도 못 해.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개신교를 믿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 본이 돼야지. 본이 돼야지.
지구상에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얼마나 유태가 되고, 어? 인천 같은 데는 지금 아이 하나 놔주면 18년 동안 1억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 돈 벌지 못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인천에 가서 애기들이라도 세 명 낳으세요. 그러면 돈, 아파트도 주고 거기 가면은 또 1억을 18년 동안에 준대요. 출산했다고 주고, 아이 가졌다고 주고, 또 태어났다고 해서 주고, 그 뒷바라지 다 해주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뭐 12명씩 나고 뭐 그렇게 했어도 누가 100원이나 줍니까? 얘 낳고 그냥 화장실에다가 그냥 거기서 놔버리고 그냥 밭에 가서 일하시고 다 그런 세상 아니었어요. 그러는데 지금 이런 좋은 위치에 살면서도 그렇게, 응?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대한민국 지금 인구가 소멸이 되어버리고 어떤 시골 면 충청부터 단양인가 어디 면 하나 무슨 면은 1년 동안에 아기 울음소리가 한 번도 안 들렸답니다. 인구가 한 2,500명 사는 동네인데 한 명 없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줘도 그래. 북한 사람들은 그래도 그 조금만 주면 그래도 감사하다고 그렇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여러분? 지금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진짜 제가 항상 설교 오면 나는 정말 전라도에서 올라왔지만은 다 이상은 나는 국가관이 나도 이제 좀 변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예, 파주와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는 모르지만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뭐 주위에 뭐 얼어 죽고 그런다지만은 기름값 주지, 쌀값 주지, 돈 주지, 뭐 주지, 어? 먹고 살아라고 주지 다 줍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 어디가 있어요?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주는데도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태어나 가난하게 태어나고. 또 부모님을 또 어려운 병든 어머니를 또 만나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정말 이 성탄을 이렇게 기쁘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나는 우리 저희 부모님한테 너무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어? 우리 어머니가 어? 절에나 나를 끌고 댕겨버리고 천주교나 나를 끌고 댕겨버렸으면 나를 어쩌게 되겠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나는 예수 믿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서 여러분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잘 써야 돼. 마음 한번 잘못 써갖고 사업에도 실패해버리고 마음 한번 잘못 써버려갖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감옥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감사해. 내가 항상 말하지만 경찰서에서 전화 안 오게 한 것도 감사, 검찰청에서 전화 안 오게 한 것도 감사, 그런 전화 안 받는 것이 감사. 날마다 재판반이 받으러 댕기고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근심이 나면은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암이 된다는 것이 오늘 뭐이냐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암 걸린단 말이야, 암. 암 걸려버리면 다 말라버려요, 여러분. 뼈만 남아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잠언 17장 20절 말씀에도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여러분, 재앙에 빠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크리스천만이라도 정말 지금 교회가 다 무너지고 또 성도들이 많이 줄고 물질이 안 들어와서 교회를 문 닫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시기에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정말 이 한국 우리 많은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엉뚱한 데 돈 쓸 것이 아니라 대형 교회든지 어디든지 그런 재력을 어려운 사람들 이웃을 보살피는데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들 좀 그만하고, 응? 자기들 자랑들 그만 좀 하고 그 물질을 정말 연탄 한 장이라도 지금 연탄 한 장도 없고 수도가 얼고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들, 방 아닌데도 영하 3도 4도 그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어쩐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을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가 365번 나와요. 하라는 248건. 우리 10계명을 보더라도 10계명 중에서 하지 말라가 8번, 하라가 2번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라는 것은 하기 때문에 뇌물 받아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년 총선에서도 정말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정말 입으로만 크리스찬 그러지 말고 정말 가서도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폐쇄법 같은 것에 찬성하지 말고, 장로고 집사란 것들이 교회 폐쇄법이라 찬성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 집사고 장로입니까? 집사 장로라는 것은 지 선거 때 국회의원 되려고 교회 큰 교회 가서 인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되겠어요? 교회 폐쇄법이나 하고 동성애학법, 차별금지법에 앞장이야 쓰고, 이것이 통과가 되면 그 악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설교를 못해요. 동성애자들을 축복한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 잡아가고 벌금 3천만 원 내요. 그 소수를 우리가 존중해야 돼. 근데 그 소수 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인구가 4,500만이다 하면 한 100만 명도 안 되는 그 소수를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 4,400만한테는 피해를 가는 그 악법을 겸허히 집어넣는 거야. 거기에 크리스천들이 국회에 한 100명 이상 있는데, 이 사람들도 한 30% 40%는 거기에 동의한 사람들이야.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 대통령, 여기 국회의원 선거되면 돌아다니면서 교회에 와서 인사한다고 하고 교회에 댕기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지. 뭐냐, 원희룡 같은 사람, 원희룡 같은 사람은 제주도 도지사가 되면 누구나 한라산에 가서 1년에 산신제를 지냈는데 통돼지를 삶아놓고 거기 가서 절을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원희룡 도지사는 두 번이나 그것을 거절했잖아요. 제주도에서는 살아남지 못해요. 도지사 못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가 없다 해갖고 그거를 거부하고 부지사 보내가지고 자기는 안 가면 또 안 되니까 가서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구경이나 하고 인사는 또 해야 되니까 부지사가 와서 거기에다가 절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걸 대단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금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욕한다니까. 저거는 예수를 믿어도 이상은 믿는다고 또. 그런 것을 무릅쓰고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나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를 좋게 해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지 말아야지. 얘 동성애자들을, 그 사람들을 해요, 여러분. 그걸로 인해가지고, 여러분, 에이즈가 걸려버리고, 90% 이상은 그것 때문에 걸리는데, AIDS, 그 병이 걸리면, 이제 나는 죽었다! 누가 에이즈 환자인지 알아요? 그런 사람하고 무슨 일이 있어버리면 걸려버리는데, 그러면 그 에이즈 환자가 그 동성애로 인해서 뭐 얘 출산 안 나고 그건 둘째 문제예요. 그러면 병이 걸려. 그러면 에이즈가 걸려. 그러면 그거 지 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국가에서 에이즈 환자 한 명한다 1년에 한 5천만 원 가깝게 돈을 써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 집 한 10만 명에 가까워요. 그 회사는 얼마나, 몇 조에 몇 조? 그걸 내. 그러면 계속 늘어나버리면,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이 100만 명 늘어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국가 예산은 다 거기다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들을 위해서 그래.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동성애를 미워하는 것이지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는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 말씀 안에서 돌아오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무슨 우리가 나쁘다고 합니까? 그러면 이 악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주례를 서주라겠어. 그러면 아이고 저는 그거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소해. 그러면 그 목사님이 감옥 가야 돼.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케이크 사러 왔는데 그 크리스찬 집인데 그 동성애자들이 거기에다가 그거를 뭐 넣어서 해주라 그러니까 거부했어. 그래가지고 벌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몇 천만 원이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못 한다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목사 어떤 사람 한 명도 설교 못 해. 그런 데서 큰 대형교회고 뭐 이거 설교하는 것 보면 말한 자리도 못 오고 성도들한테 그냥 복받으라 했었고 입에 달콤한 소리나 하고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확실히 말을 해줘야지, 목사가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목적이 없이 살면은 뭐예요? 목사도 분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살면은 목사고 그렇지 않으면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이요. 장로가 바르답게 살면 장로지만은 그렇지 않는 장로는 장시간 노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그냥 무조건 목사고 장로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 누가 가만히 들어보면은 설교를 하는 것을 들어봐도 누가 이런 일에 대해서 말해, 대한민국에 어떤 목사도 이런 말 한 자리 없어. 입딱 다물고, 청와대에 가서 밥이나 얻어먹고, 응? 말한 자리 한 사람들이 없어. 잘못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그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말한 자리도 못 해버리니까. 여러분, 큰 교회라 해서 지금 성도 수가 얼마나 줄어든 줄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지. 성경 말씀대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라는 것은 하고. 그래 마음 잠언 4장 23절 말씀에도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악한 마음 가지면 여러분 그 마음은 사탄 마귀 귀신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도 여러분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어?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된다니까, 여러분. 순간이요, 여러분. 순간이요. 사업은 사람이고 누구고 간에 사람을 잘 써야 되고, 여러분. 사람을 잘 써야 돼. 그 사람한테 너무나 억울하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하면 그 사람이 그때 당시는 잘할 것 같지만 요새 보지 않습니까? 다 나와서 부러불잖아요. 다 부러불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억울하게 했기 때문에 다 부러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 큰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 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잘 써야 되는 줄 아십니까? 입구에 들어온 수위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예모를 보면 안 돼. 하버드 대학교보다 더 큰 대학을 세워주라고 잠바대기 걸치고 노 부부가 가. 근데 여러분, 내가 이 대학을 하나 더 세워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너 여기 사장을 대학교 총장을 만나러 왔다는 게, 아유, 수위가 판단해버린 것이 예모로 잠바대기 하나 걸쳐 입고 와가지고 무슨 놈 우리 총장을 만나려고 하냐고, 아유 지금 안 계신다고 이렇게 거절을 해버려. 그러니 그분들이 쓸쓸하게 걸어가는 거야. 수희한테.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자기들이 그 대학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거절 당하고 그리고 다른 대학을 세운 것이 미국을 한 30% 이상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스탠포드 대학을 그분들이 설립을 하는 거예요. 예모로 판단하고 잠바뜨기 입고 왔다고. 예모로 판단하냐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그렇고, 다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말하자면 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모, 제일 못생기고,
제일 약하게 생긴 사람이 주님은 그들 왕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 잠언 16장 32절 말씀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제가 소리를 크게 하고 내 설교를 그렇게 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될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은 따르지 않고 예수님보다는 자기 당을 따라버리기 때문에 이런 악법들이 나오는 거야. 어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안정되게 살지만 하나님이 코로나로 끝나게 해주신 거 감사하지만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15,000개가 없어져 버리고 성도가 한 200만 명 떠나버리고 교회를 막 아주 그냥 아주 코로나 옮기는 집단으로 알고 말한 자리도 모든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밥이나 가서 먹고 그냥 좋다고 밥이나 먹고 오고 말한 자리를 바르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데 코로나가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코로나는 의학자, 의사나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고치는 것이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고 말을 하는데 밥을 얻어먹고 왔어. 밥상을 엎어버려야지.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점점 쇠퇴된 거야. 교회가 와야 되는데 교회가 아주 그 사람들의 그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한테 놀아나버리니까 딱 갈라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화를 참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이제 옛날에는 정말 성질 겁나게 많이 났었는데 요새는 지금 그래도 겁나게 참아요. 겁나게 참아보라. 애지가 너무 참아보라. 우리 성도 한 20명 놔두고 오는데 성도 7명을 데리고 가려고 한 목사도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도 진짜 그때는 내가 속이 뒤집어졌지만은 내가 많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109편 4절 말씀인가? 그 말씀에 생각이 나요. 나는 사랑하였으나 도리어 저가 나를 대적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고는 아 나는 그래도 사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해야 되겠구나. 돈을 몇백만 원 빌려줬는데, 나같이 어려운 사람이 빌려줬는데도, 어디서 빌려다가, 쉽게 말하자면은, 어떤 사람, 임대 아파트 들어갈 돈을 사정해갖고 빌려다 줬더니, 내일 모레 준다고 해갖고는 한 달 만에 주면서도, 목사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전화했더니, 통장 확인 안 해봤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실수한 거 많고, 허물도 많지만, 여러분, 정말, 그러면 안 되지요. 빌려줬으면 감사하다고 하고, 갚아도 기분 좋게 줘야 되고, 그래야 다음에 어렵다고 하면 또 빌려주는데, 얼마 안 지나서 또 빌려주라고 연락 왔더라고.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줘요. 나도 안 빌려주지요. 건조가 있는데. 지금도 옛날 성질이 있고, 내가 뭐 보통 사람이요? 내 전라도 건조가 있고, 보통 아니에요. 여러분, 전라도 사람들이 보통 아닙니다. 여 파주 땅에도 파주 인구가 50만인데 전라도 사람이 2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이 전라도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전라도 사람이 파주에 살지만 전라도에 사는 거예요. 아, 전라도 사람이다니까 전부 다. 아,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전라도가 판을 치고 사는데, 호남 양우에도 그냥 쎄버리고, 여러분. 해병대도 있고, 해병대 단체가 쎄고, 고려대학교 동창들이 센데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단체가 호남 양우회예요. 국회의원들이 호남 양우회 회의 한다고 하면은 지가 아버지 죽어도 와요. 그 정도 세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올라와가지고 다 그래도 잘 살잖아요. 아, 문산에서 보니까 다 잘 살아. 거기서 올라와서 끝도 없이 올라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부터서 다. 그래도 그렇게 살더라고. 보통 끈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이 국가관이 깨졌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깨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념하고 이 종교하고 어떤 것이 무서운지 알아요? 이념이 무서워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아무리 나빠도 그거 좋아하면 그리 간다니까. 예수님은 너 딱 도분다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걸음을 걸을지라도 그 마음으로 그 걸음을 인도할 자는 여호와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6장 3절 말씀도 뭐 말이에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가 저기 군산에 가서 집회를 가는데 군산 권사님이 우리 집 제일 크게 하는데 목사님이 거기 가서 저를 대접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들어가고 권사님한테, 권사님 여기 잠언 16장 3절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뭐 어디가 중심이 된 것 같아요? 그리하면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은 그리하면이요. 그리하면 복을 줘요. 그리하지 않으면 복 안 줍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원래 설교 말씀을 심으면 거둔다. 군뱅이 간증. 이걸로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다른 것은 모르지만은 내가 설교도 난 할지도 모르고 간증을 좀 유명하다고 간증이 좋다고 하잖아요. 군뱅이 사건. 그러니까 지금 두 번, 저 같은 사람을 두 번 불렀는 교회에서 내일 11시 시간에 세 번째 불러준다니까요. 그 군뱅이 간증 한 번만 더 해주고 하세요. 예, 그러겠어요. 성도관에 헌금관이 바꿔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CBS 방송국에 새롭게 하셔서도 아홉 번 연골 방송을 해주지. CBS 방송국이 무슨 뭐 그 사람들이 고스톱 치다가 나를 보고 오라는 사람들이에요. 다 생각을 해보고 저들 교회 방송국에 헌금이 그것을 통해서 선교헌금이 좀 많이 더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를 그래도 불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뱅이 간증 뭐예요? 심으면 거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심은 대로 거둬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내가 설교했지만 심은 대로 거두니까 우리 사모님이 암이 안 걸리게 되어버렸고 그 자리에서 병원 생겨버렸고 우리가 40년에 살았던 그 암센터가 우리가 살았던 동네인데 거기서 그 군뱅이 사건에 그 하나님한테 했던 그 섬김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잠언 10장 20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되나. 여러분 진짜 웃고 살아야 돼요. 나는 다른 걸 모르지만 내가 뭐 여의도 없지만은 내가 밥 잘 싸고 커피 잘 싸고 그런다고 목사님들이 좋아해.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래도 우리 목사님 신용호 목사님 같은 분도 저를 친동생같이 생각해 주시고 저한테 우리 조사교 목사님은 하늘 갔나 기쁨이 된다. 조사교 목사가 없으면 웃음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니까 대상 포진 6번 왔는데도 10년 동안 6번 왔는데도 5번은 물만 갖다줘도 그날 나서 버리고 최고 늦게 나선 것 머리로 왔는데 최근에는 대상 포진이 내려왔는데 그거는 2번 6번 중에서 5번은 그날 한 번에 그 다음날은 최고 늦어버렸어. 그때 내가 영빨이 좀 약해버렸는가 봐. 기도를 좀 덜 했는가 봐. 그러니까 이틀 물어보세요. 신용호 목사님한테. 이 목사님은 김원철 원장 목사님을 교살기도 원장을 만나나 고명진 목사님을 만나나 누구를 만나나 수광성 목사를 만나나 내 자랑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같은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또 아니 저 목사님 어제 조사교만 자랑하냐고 그럴 것 같아. 본인이 그래도 저하고 나고는 인과관계가 그러니까 정말 항상 저를 이렇게 또 부족 지금 파부지 와서 10년 되는데 나를 친동생같이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이 방송국도 소개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미운청 바뀔 것이 없어요. 내가 커피 한번 사지 마. 아니 산다 해놓고 가면 빨리 계산을 해야지.
계산할 때쯤 되면 화장실이나 가고 딴 가와서는 구두나 끈 묶고 있으면 되겠냐고. 빨리 가서 내버려야지. 먼저 내버려야지 조카. 내가 목사님 대접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니까.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 받은 것이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러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내 속으로 목사님도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되겠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냐. 좀 당신도 잘했으면 잘 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 번으로 해봐요. 자기는 좋아서 말한 소리지만 내가 볼 때는 그래. 좀 자기가 더 샀으면. 적어도 여러분 근데요 10번 사도 10번 다 얻어먹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3번 사면 한 번은 자기가 사야지.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3분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3분 말아 하면은 내가 나는 반대로 그 말을 나는 1분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좋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해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더라 다 내게 놓아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을 해줄 사람이 없다니까. 지구상에는 없다니까. 예수님 뿐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타 종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위치에 있어도 세상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죄악인데. 내가 불교 대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불교에서도 자살한 것이 제일 큰 죄답니다. 뭐 보통 불교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뭐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자살도 지옥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자살은 지옥은 다시는 못 온대. 불교에서도 불교 십계명도 있어요. 우리 십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끌어버린 사람도 있고 주님이 계시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응?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에요. 누가 이 지구상에 누가 말이라도 그런 소리 해주냐고. 다 죽겠다고 하고 나도 모르겠다고 하고 네 일은 네가 해라고 하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뭐 목사가 되고 우리 기독교가 좋아서 개신교가 좋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말고 항상 주님을 마음에 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잘 마무리하시고 주님의 성탄절도 여러분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24년은 우리 방송 한빛교회 세계방송 성교회와 한빛교회 그리고 또 와서 목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 성도님들 2024년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리라. 마음의 즐거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했사오니 우리가 항상 기쁘게 신나게 멋있게 화끈하게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이렇게 주님의 성탄을 앞두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적게 심는다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만배로 갚아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의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한빛 선교교회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역사 치유 축복하심이 한빛 선교 방송 위에
이 시간 참석한 성도들 머리머리에, 이 나라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세계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 머리머리에, 북한 동포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